그리고 오리온이 현재 3경기차, 3경기 반차 2, 3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2연승을 달리면서 원주 DB 프로미가 3연승을 거둘 팀은 한 팀밖에 그 자격을 취할 수 없겠고요. 양팀이 다시 지금 아주 좋은 플레이였는데 김종우 선수가 한 타임 멈췄다가 패스를 했었어야 돼요. 네, 약 5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7번터 김태준 베이스라인 다시 녹스에게 원했다. 윌리엄스 그냥 보시죠. 네, 포스터 녹스를 처음으로 마주했고 이렇게 부드럽게 득점을 올립니다. 또 17득점을 기록했던 점점 석기의 주인공 이번에 녹스의 원했습니다. 네, 김태수 선수 이 선수의 멋진 패스였습니다. 김태수 선수 잘해요. 다시 한번 이대성 찔러줬고요. 골밑 데뷔 윌리엄스. 아, 이대성 선수도 뒤지지 않습니다. 네, 이미 많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동료들 또 활용하고 살려주는 기량의 패스를 오늘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도 스틸이에요. 스틸 성공. 부드럽게 네. 득점이 안 되다 보니까 허우선과 조경민 선수를 같이 투입했어요. 네. 네, 득점을 살리려는 공간 같습니다. 대박 기회 골 밑으로 투앤성! 이렇게 높은 허윤리 데뷔 윌리엄스 2점 시도 들어갑니다. 높스 윌리엄스가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훅슛 정확합니다. 공연을 잘 활용해주는 모습이었고요. 21대17 페인트 오른손 훅슛 윌리엄스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확인시켜줍니다. 네, 윌리엄 선수가 영리합니다. 윤호영 반대 패스 허웅의 퍼즐 다시 반대표 김종규 돌아섰고 들어가는 과정 로스의 파울 석점 실패, 오펜스 리바운드, 메이트리 23. 네, 지금 원주 DB의 수비 방법을 보면 윤호영 선수가 이대성 선수를 수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대성 선수와 이승윤 선수가 2대2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스위치 디펜스를 하면서 미스매치를 안 만들겠다는 그런 계산이거든요. 공격권을 다시 빼앗아왔습니다. 또 한 번 김태수 허슬 플레이 마지막 접전 사광 선수들 대단합니다. 원주 DB 동점 2회 김태수이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공격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지금 6파울이 선언이 됐는데요. 6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 부분 아웃 한호빈의 크로스오버 이후 들어가는 과정인데 구한진이 막아냈습니다. 성공 전환 이대성 윤호영을 앞에 두고 턱쿠션 성공 대업을 시도했거든요. 예. 네, 상당히 좋았어요. 조한진의 수요 조합과 이대성의 성공까지 윤호영이 곧바로 받아칩니다. 네. 한 경기가 매 경기 결승전이라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덕 같은 희망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연승이 필요하고요. 블록샷 메이트! 네. 한호빈의 인바드 패스 코너쪽 이대성 지체없이 쏩니다. 라인 맞고 두 점 깨끗합니다. 좀처 샤클랑 버전 게임권 10초 남았습니다. 김태술 폼페이크 완벽히 속였고 두 점 올려놓습니다. 봤네요. 예년의 공격으로 3번 터막이 올랐습니다. 한호빈, 허일영, 이승현, 윌리엄 2대성으로 3번타로 시작하는 고향 오리온입니다. 이승현 김종규가 마크하고 있고요. 허일영과 두경민의 자리수가 시작합니다. 투입이 됐어요. 허일영 지체 없이 2점 뱅크샷. 허일영 선수가 많이 분석이 움직여졌고요. 외곽에서 한호빈 먼거리 석점공 김종규 선수가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걸려가고 있는 3번타 오리온입니다. 유도성은 없었다. 이런 판정 같습니다. 네. 두경민 석점 시도. 네.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생길 수 있어요. 이대성 개돌파 시도. 패스업. 한호빈 빠른 패스. 윙 석점 시도. 들어갔어요. 네. 데빌 윌리엄스. 스페인 보고 이대성 들어가면서 두 선수 함께 넘어졌는데 살려내는 이대성입니다. 패스업. 한호빈이 뜹니다. 석점. 링턴과 네. 한호빈. 내 앞에도 한 볼 났지? 골이 어디 있었어? 슬라이딩 했어야지 임마 뭐 하는 거야 너 네가 위에서 쳐다보는 바람에 이거 나가갖고 한다고 의도맞은 거 아니야. 네. 너한테 기술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거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왜 게임 뛰어 임마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잖아 네가 지금. 네. 원주 DB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기분의 성격 취소 좋아요. 아 그 전에 허우 선수도 빠르게 했어야 돼. 와 좋아요. 리플레이 블록샷 이대성 저는 금성, 후지는 상당히
위리엄입니다. 좋습니다. 위리엄. 지금 백강류 선수가 헬프를 들어가면서 블락을 점프를 띄웠는데 2점을 기록했고요. 추가 자유투는 실패. 그러나 리바운드, 오프레스 리바운드 헐렁. 이것도 지금 기본이거든요. 자유투에서 리바운드 뺏긴다. 아 이건 좋지 않아요. 다시 오리온이 자신들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베이스라인 돌파. 뱅크샷 주신이 지금 좋거든요. 5천 원 맞습니다. 3점 시도 리턴과 데빈 윌리엄스가 리그엘에 도착했습니다. 10점차로 격차를 벌려가는 오리온입니다. 차트 나죠? 코너 쪽 기분 정점퍼가 가동됩니다. 기분 기본적인 거. 이번에 요르패스 턴오버를 범하는 윌리엄스고요. 앞에는 오리온의 공격. 이래서 직접 들어갑니다.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버스 직접 요. 네, 역시 찬스예요. 오리온이 아웃 넘버 기분이 쏩니다. 끌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네가 놓고 넘어지니까 백고수가 안 되고 3점 먹는 거 아니에요? 윌리엄스의 패스아웃 이대성 석점 네. 들어갑니다. 이대성 실수를 만회하는 이대성 선수 들어가고 한 명을 트레일로 있으면서 피켓돌을 써야 되는데 네. 자 김태수 넘어졌고 메이트의 3점 포가 가동됩니다. 구경리 다시 한번 외곽에서 경기를 선수점포가 더욱입니다. 김태수를 살려냈고요. 김종규 쪽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공격해야 되는데요. 정면에서 메이트 선정키도 버저비터 3포인트! 안심할 수 없는 오리온의 공격. 한호빈. 투맨 게임 시도 이승현이 포스트업 이승현 페이드웨이. 찬스가 나는데요. 이승현 석점 들어갔어요. 연속 득점 이승현. 상황이고요. 주경미 뛰어줬습니다. 골 밑으로 메이트 리바스가 약속도 네. 들어가 주고 패스가 전달됐습니다. 골 밑에서 블락차 연트 네. 메이트 기적을 만들려고 하는 원주팀이에요. 아 붙패스에요. 예. 날카로운 패스가 아. 들어가지 않았지만 마지막 터치는 메이트입니다. 정말 스포처가 다가옵니다. 네. 메이트가 자꾸 다시 득점 올렸고요. 석점 김종규 빗나갔어요. 다시 리방 주경민 점점 쏩니다. 네. 있었고요. 중요한 자유투 그러나 이번엔 성공입니다. 지역광원데요. 윌리엄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메이트. 유경민 올려줬어요. 어렵게 잡아내는 메이트. 3명 사이 자유투 일고 두 번째 자유투도 그리고 있는 오리온이고요. 이종현 쪽 다시 외곽에서 한호빈 석점 한호빈입니다. 네, 공격을 제기하는 원주 DB 게임 클럭 32초 남았습니다. 두경민 파고들면서 두경민 이대성 자크라 게임 클럭 4초 차이 코너 쪽에서 이대성 바운드 패스 이승현 쪽 그러나 빠르게 처리했죠. 두경민 영국의 수비 과정에서의 터치 아 원주 DB 공격권 네 이승현 선수의 마지막 터치로 성원 앞서수비를 해보는 우리원이고요. 트랩 해줘 빠르게 시간을 보냅니다. 7초 남았어요. 다시 구경민이 한 번 찍었어 갖고 이대로 나네요. 3초 남은 상황 최종 점수 74-72 이루었던 조정 경기 지점을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반전까지 좀 3쿼터까지 조금 좀 상대한테 막혀가지고 주춤했는데 대성 형한테 한 대 맞고 아 맞고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을 와이프가 가끔 하거든요. 아 이건 무조건 어떻게든 내 손을 뒤집는다라는 마음가짐을 좀 했는데 그게 좀 잘 됐습니다. 이기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부상 선수들도 복귀했고 앞으로 한 경기 한 경기를 저희 DB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